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저희 오늘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코로나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물론 실례지만 예, 안 된 지는 없다. 그렇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테니스를 못 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외출이 좀 이제 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테니스장에 못 나가시고 집에 계실 건데, 저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또 대디몽기님 거기 네. 계시는 것도 지금 휴관 폐쇄됐죠? 네. 3월 8일까지 네. 그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자제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서 맞아요, 맞아요. 직장을 잃고 떠돌던 중에 여기 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마스크 하나 보여서. 네, 마스크 하나 보여서.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외출이 자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념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 간의 예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가장 기본의 티켓이죠. 그렇죠. 예, 마스크를 끼고. 예, 내가 티켓이 없네요. 아 근데 참 우리 블루몽키는 왜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시나요? 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제가 더 세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요? 코로나 곧 누워 있겠네요. 곧 누워 있겠네요. 아, 아직 역시 젊으니까. 겁대가리를 소리하는 거죠. 겁대가리를. 아직 마스크 주문한 게 이제 오늘 도착해서 내일부터는 저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왜냐면 저희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렇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간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또 다 착용을 하고 레슨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또 블루몽키님 레슨자분들은 지금 이런 시국에도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시죠. 네,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느끼고 네. 마스크 힐러 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 끼고도 나오십니다. 네, 네. 운동하셔서 메뉴 네. 힐러서 또 이 코로나가 훨씬 더 못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하지만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네, 그건 참 제가 참. 예, 애들을 표현합니다. 예. 몽키 테니스, 그래서, 몽키 테니스는, 뭐, 태풍이 불어도, 차량이 취지가 그죠? 태풍이 불어도 365일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테니스장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좀 간단하게 좀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번에는 또 저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가장 막내인 우리 블루몽키님부터 네. 원포인트 홈 트레이닝에 대한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은 네. 찬물에 위아래가 없나요? 아, 오늘은 반대 물이 때로는 반대로 돌 때도 있어야 되겠죠. 태풍이 불면 오늘 같은 이렇게 코로나로 뭐 강한 바람이 불면 또 물이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로 하더라고요. 세상 이모저모 보니까 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블루몽키님부터 준비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가시죠. 제가 네, 오늘 가시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홈 트레이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운동 전에 뭐 운동 전이라든지 레슨 전 네, 워밍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과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운동 전에 몸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부상 전에 있어서 몸을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칭 동작, 쭉 팔을 쭉 당기는 동작.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상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이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많이 데디몽키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예, 그 수축과 이완이라는 부분에서 이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은 이완을 시키는 부분인데
근육이 테니스를 사용할 때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현역 선수들 뿐만 아니라 동호인 분들도 많이 이 점에서 관과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스트레칭을 근육을 이완만 시켜주면 근육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코트장 안에 들어가서 공을 치게 되면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면서 근육이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힘줄이 다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 전, 레슨 전에 몸을 푸시는 동작들은 몸에 열을 내거나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동작, 예. 움직이면서 풀어줄 수 있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운동이 들어갔을 때 내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면서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레칭을 당기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 그렇죠? 내가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동작들, 이런 동작이 어깨에 대한 힘줄에 대한 운동 방법이죠. 근데 요거를 하실 때 또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항상 팔꿈치는 90도로 만들고 팔꿈치의 축으로 당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쭉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당겨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근육의 동작들을 근육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에게도 운동을 내가 이제 곧 시작할 거다 라는 사인을 주셔야 근육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래야 근육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가 보다 하고 덜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럼 운동 전에는 이런 식으로 몸을 내가 이제 긴장감을 주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운동 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레슨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죠. 이제 멈춰서 쭉 당겨주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정적 스트레칭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트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스트레칭적인 부분이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에 더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마사지라든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찜질 있죠. 예, 찜질, 뭐 온찜질, 냉찜질. 운동이 끝난 후에는 냉찜질이 좋겠죠. 자,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데디몽키 님의 강의를 시청하시죠. 자, 이 데드몽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홈트레이닝, 홈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테니스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뭐 이런 튜빙을 이용한,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또 힘든 일상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힘든 또 이 아령이나 튜빙을 잘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유튜브 시청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여러분들 유익하게 유튜브로 테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당연히 이 몽키 테니스를 시청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 유튜브에 프로들이 치는, 선수들이 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예.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컴퓨터 앞으로 한번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몽키 테니스 이게 유튜브에 몽키 테니스 들어오셔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죠. 뭐 유익하면 뭐 많잖아요. 이게 엄청 많죠. 예, 이거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뭐 페더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코비치, 나달, 뭐 니시코리, 뭐 저 머레이 이런 선수들을 검색을 할 때, 자, 저는 페더러를 좋아하니까, 그죠? 로저 페더러, R-O, 또 G-E-R, 로저 페더러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죠? 페더러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U까지 딱 치면 쿼터 레벨 뷰가 떠요, 그죠? 여러분,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이 뒤에서 찍은, 그렇죠. 여기 조코비치와 찍은 영상이 있네요. 이게
작년 런던에서 하는 마스터즈 그랑프리죠.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코트 이 선수들의 시선 시야에서 볼 수 있죠, 공을. 그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치는 이 공들의 샷의 높이를 볼 수 있어요. 네트 클리언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보면 이런 서브나 이런 랠리 도중에 이런 공 높이, 그죠?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계석에서 중계하는 걸 보면 이 우리가 여기보다 더 높은 데서 찍거든요. 그래서 코트 전면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코트 전면을 비추다 보니까 이 공 높이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코트 레벨뷰로 보면 선수들의 보면 이런 그죠? 방금 페더러 선수가 친 샷도 슬라이스를 쳤지만 이만큼 높이, 그죠? 네트에서 이만큼 높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위에서만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공이 막 대팔 같이 꽂히는 것만 보이니까 이 높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샷에 속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트 레벨뷰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즐기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선수의 스윙도 자세히 보이고, 보시면 이런 스핀 양, 그죠? 굉장히, 그죠? 위에서 보면 진짜 정말 네트를 딱 붙어서 이 랠리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선수들, 프로들을 치는 이 유튜브의 영상을 현장감 있게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짧나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만 보는 걸 보지 말고. 그래서 상대 우리 선수들의 공을 칠 때의 밸런스도 정말 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서 단단히 휴대폰을 보더라도 너무 상대방이 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치는 코스나 뭐 공의 스피드만 즐기지 마시고 이렇게 높이와 이런 스핀과 선수들의 스윙도 이렇게 좀 현장감 있게 보시면서 즐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음 강의는 레드몽키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맡겨졌으니까 손이 좀 이상하네, 그죠? 예, 알려드릴 홈트레이닝이라기 하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 이거는 저희 아들에게 이제 집에서라도 얘가 좀 이런 임팩트에 대한 좀 그런 좀 튕겨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없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그 동작을 주입을 시켜줬더니 그때부터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 동작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정말 임팩트가 정말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건 나름 제 비법이기도 했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스킬은 아닙니다. 네, 뭐냐면 그 동호인분들 뭐 초급자나 중급자들도 그렇고 상급자분들도 그런 분들 아직도 계세요. 왜냐면 그 탓법에 대한 부분은 그 초급자 때부터 상급자 때까지 계속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름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테니스에서 최고의 그 탓법은 좀 튕겨치는 탓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공을 뭔가 좀 튕겨치는 듯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그런 튕겨치는 거를 집에서도 혹은 차에서도 뭐 여러분이 손바닥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뭐냐면 바로 포핸드를 예를 들자면 임팩트 그 타점 포인트가 있죠. 자, 포인트가 있으면 내가 오픈 스텝을 하든 크로스 스텝을 하시든 왼손을 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오른손 손바닥 면으로 왼손을 이렇게 쳐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칠 때 그냥 여기서 임팩트를 치시고 그냥 스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두드리면서 팔로우스루까지 손목을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두드리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피니시 동작을 같이 해주면서 그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딱딱 치실 때 왼손에 내가 느낌이 와요. 왼손에 뭔가 좀 더 튕겨치게 되면은 좀 더 왼손이 좀 이래 좀 아프겠죠. 예. 그다음 또 튕겨치지 않고 이 손바닥으로 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는 스윙에 대한 느낌이라면 왼손에 큰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리실 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이죠. 예. 소리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임팩트 구간에 이 왼손을 뭔가 이렇게 탕 이렇게 손목에 좀 부드러움으로 좀
두드리는 그런 타법들을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그 레슨 하실 때 그 타법들이 조금씩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예, 굉장히 저는 예,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좀 응용을 한다면 뭐 포핸드뿐만 아니라 그죠? 발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포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동작에 최대한 단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백발리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이니까. 예를 들어 투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왼손의 튕김 동작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을 반대로 두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핸드 드라이브라든지 백핸드 슬라이스는 조금 그런 동작을 못 익힐 수 있으니까 예, 뭐 오히려 손등으로 예, 앞에 뭐 두드릴 게 없으면 손등으로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분 뭐 혹은 뭐 집에 누가 가족이 계시면 손바닥을 이렇게 좀 되돌라고 해서 손등으로 이렇게 탕탕 이렇게 때려주는 연습을 하셔도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요 튕김 요 동작에 대한 느낌을 알려드렸을 때 백발리나 뭐 서브나 스매시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응용하시면은 네 자꾸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테니스에 또 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사실 이런 특집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목이 그죠? 코로나 특집이라는 이런 특집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 몽키 테니스는 우리 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급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죠. 네. 그죠? 제가 직전에 일을 말하면 급하게 특집으로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유튜브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와 다양한 컨텐츠로 네, 또 테니스에 도움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걱정과 혹은 또 그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것 다니니까 같아요. 뭐 가게 뭐 하루 종일 뭐 세 테이블 네 테이블밖에 장사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대구에 이런 물론 코로나 이런 확진자들 및 뭐 격리자들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힘들거든요. 네, 저도 맞아요. 직장을 잃지 않습니까? 오늘 그 직장 잃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도 지금 또 파트타임으로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동기는 또 워낙 인기가 좋아서 우리 네드몽키님이 저를 살려줬었습니다. 네. 여기 조일 대상이 와가지고 우리 손님들을 다 몰고 왔더니 또 흔쾌히 또 개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쉬면 안 되죠? 네, 쉬면은 감을 잃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분들도 너무 한국은 또 의학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완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프닝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뭐 마스크는 꼭 필히 예, 착용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몽키 테니스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